아이고 오셨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네.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 인사. 어우, 되게 이쁘시다. 예. 인사 한번 하시고. 예. 카메라가 어디? 여기, 여기 있죠. 아, 여기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반갑습니다. 예. 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합방하게 됐는데. 예, 일단 네. 앉으시고요. 예. 예. 앉으시고, 예. 네. 가까이. 예. 아, 부끄러워. 네, 화면은 여기 있어요. 이쁘게 나오죠? 어, 네네, 잘 나온 예. 것 같아요. 뭐 찾으세요? 아, 저요? 아, 생수. 예. 아니, 왜 생수를 드려요? 생수를 뭐... 달라고 하셨어요. 아, 생수 달라고 했어? 커피 안 드시고? 아, 커피도 좋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이렇게 신기하게 보세요. 아, 여기... 아 합방! 합방 처음 하신다고. 아, 합방 처음 하신다고. 네, 합방 예. 처음 해가지고. 아, 보니까 방송 시간이 600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데요? 네, 맞아요. 어. 완전... 나이 어떻게 되세요? 29이에요. 29살이시고? 아, 그래요. 랍진인 거야? 네. 랍진인 거예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네네. 한 번 드릴까요, 커피? 우와 시청자 엄청 많으시다. 동물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죠? 괜찮죠? 네네네네 좋아요. 네. 원래 합방하면 좀 걱정하더라고. 자기 집이랑 이렇게 네. 자기 스튜디오랑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네 네. 저희 집 괜찮아요. 잘 나와요. 화질도 좋고. 좋습니다. 예. 어, 코트님 네. 팬이었어요. 말 편하게 합시다. 말 편하게 어, 할까요? 말 편하게 할게요. 저는 네. 천천히 오빠라고 해야 되나? 코트님이라고 해야 되나? 코트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빠라고 네, 아유, 편하게 하면 네, 될 것 같고 네. 아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알지? 네. 어 갑자기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나도 이제 오프닝 나는 원래 11시부터 네. 방송하거든. 네네네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하는데 이제 시청자들이랑 얘기하다가 네. 어 갑자기 어떻게 합방을 하게 됐어. 근데 내가 직접 가가지고 아니, 하면은 네. 너무 네. 방송에 방해가 될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어, 방송을 좀 오래 봤던 팬이 있었나봐. 네. 그래가지고 내 방송이랑 겹치는 이 저기 팬이 저 추천을 해주더라고. 아 누구시지? 궁금한데 누군지 아세요? 몰라. 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프티콘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프티콘 네. 받아가고 그랬어. 아 진짜요? 진짜. 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 나도 저 와줘서 너무 고맙네 진짜. 네. 어 시간도 늦었는데. 아니 원래 근데 이 시간에 옆에 계시니 엄청 가늘어 보여요. 아 코트님 옆에 있어서. 어. 아니 근데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하는 거야? 네네네. 아, 늦게 하네? 좀 늦게, 왜냐면 이제 그 정규 시간 거의 9시부터 10시부터, 9시부터, 9, 10시부터? 뭐라는 거야?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못하고? 아, 너무 떨려가지고. 왜 떨릴 게 뭐가 있어? 아, 그냥 편하게 그냥 저기 하는 거지. 메이저 처음나봐요. 그리고 합방도 처음이고, 저 항상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방송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다른 분이랑 같이 방송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여러분. 평소에도 근데 이렇게 혼자 방송하다 보면은, 네. 좀 합방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을 거야. 그지? 네, 네. 좋지 뭐,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고 나서 또 합방 괜찮으면 또, 네. 해보면 좋은 거니까. 아 근데 저 뭐야 방송한 지 그러면 이제 네. 정확하게 저 한 3월 25일 날 제가 데뷔했거든요. 아. 그래서 4, 5, 6, 7 우리 이제 연말이야? 네. 거의 뭐 5개월 네. 5개월 됐네? 4개월 조금 넘었어요. 4개월 좀 넘고 4개월 조금 넘었어요. 뭐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저는 전시 쪽에서 일했어요. 전시? 네 전시 쪽에서 도슨트 일하면서 도슨트가 뭐야?
도센트라고 해서 이제 그 저는 미술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 됐건 전자기기 됐건 이제 어떤 전시 코엑스나 이런 데서 전시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전시 설명해주고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배운 여자네. 공부를 해서 이제 스피치 테스트를 다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전시 쪽에서 일을 했어요. 원래는 항공과 전공이라서 이제 승무원 준비를 조금 계속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잘못됐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네. 아 BJ를 한번 해볼까? 네네네. 제 전공을 못 살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코로나 너무 길어지니까 아, 나 원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이제 BJ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BJ, 원래 다른 거 뭐 BJ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어?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중이야. 저는 어렸을 때 원래 꿈이 연예인 하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끼는 있는데 끼는 무슨 있는데, 끼가 있어? 아니 뭐 그냥 뭐 노래도 좀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저 춤 잘 추더라 노래랑 보니까 노래랑 춤이랑 아 보셨어요? 응 V.O.D 그, 보셨어요? 어 그거 봤었어 메인에 아, 걸려져 있던 거 아 그래서 어 진짜로 그러니까 노래랑 춤이랑 이런 거랑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조금 끼가 있다 이런 원래 그쪽에 끼가 좀 있었구나 네 재능러네 네 그런 끼는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좀 반대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공인의 삶은 괴롭다 여자가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쪽 완전 공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반 공인이잖아요. 이제 오빠는 완전 공인이시지만 공인 뭐 공인이고 말고 그렇게 뭐 어딨어. 그냥 저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허들도 낮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네. 한 건데 네. 아, 그래서 일로 좀 오게 됐구만. 네네네. 어때 좀 만족스럽나? 어때? 저 너무 재밌고 진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적성을 찾았어? 네네네. 아 진짜로? 저 너무 재밌어요. 시청자들이랑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소통이잖아 사실은 뭐 이렇게 소통하고 네. 네. 또 이렇게 또 춤도 보여주고 좀 약간 이런 거 잘 왔네 잘했네 좋아요, 천직이네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아요. 오래 할 것 같아? 오래? 네네네 저는 뭐 진짜 저는 뭐 큰일이 없는 이상 큰일도 없고 없을 뿐더러 하여튼 쭉 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다행이네. 나는 이거 12년 했거든. 아 진짜. 나 24살 때 시작했거든. 네네. 나도 그때 나도 원래 그 좀 가수 쪽을 하고 싶었었어. 네. 그래서 이쪽 하다가 네.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 원래는 네. 원래 내가 이렇지 않았어. 원래 이렇지 않았고 방송 시작할 때. 아, 지금 100kg가 좀 넘거든? 딱 보면 100kg 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도 이제 좀, 지금보다 훨씬 나았지, 아무래도. 어리기도,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했었는데. 오빠 눈동자가 너무 예뻐요. 아, 진짜로? 브라운 아이즈. 너도 이쁘네, 레드 눈동자. 브라운, 약간 레드 브라운 색상이잖아요. 그쵸? 저도 약간 레드 브라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맞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저 올해 안에 풍 받는 거? 아니 뭐 많이 받겠지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뭐 저요? 우리 또 챙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계셔서 다행인데 뭐 더 잘 되면 더 언니, 좋죠 언니, 맞아 처음이 좀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첫 달, 둘째 달은 아 그래도 첫 달에는 이제 신입이라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챙겨주시는 분들 있었는데 이제 둘째 달, 셋째 달 때 이제 조금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해야지 뭐 한번 해봐야 돼 그래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누적이 되면서 네 좀 이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합방 처음 하는 거 치고는 되게 자연스럽게 말도 너무 잘한다 진짜요? 그 추천해준 시청자가 되게 잘 네. 봤네 아 진짜요? 말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대 그리고 다른 역행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누군데? 그래서 쳐봤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진짜로. 최대한 조금 뭐랄까 인간적으로 대해야. 저는 약간 좀 솔직하고 인간적이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나 죽어.
원래도 약간 좀 막 계산적이고 막 그 이렇게 굴러가는 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시청자들 걱정해주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또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 같아요. 야, 진짜 말 잘하네. 아니요. 아니, 어떻게 말을 잘할 줄이야. 말을 잘하려고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그러네. 아, 나이가 스물아홉이래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디스코드 뭐가 자꾸 오는 거야? 저 게임 PC에서 오는 거 같은데? 저희 집이랑 이거 카메라 똑같아요. 저 로지 캠이 아예 똑같은 거야? 네, 캠 똑같은 거예요. 아, DS 그거 쓰는 게 아니, 아, 저기 안 쓰는구나. 저 아직 그 신입이라 가지고 그 할부도 안 끝나서. 아니, 전에 그래도 하던 일 있었으면 이제 좀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기다리면서 승무원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좀 쉬었거든요. 전시가 다 취소됐어요. 전시가 다 취소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는 전부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쭉 쉬면서 돈 까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좀 손댔는데 주식이 좀 안 됐어 그것도? 주식 맞아. 주식이나 코인은 그게 문제야. 주식, 리스크가 있지. 네. 근데 이제 BJ일은 네. 계속 벌잖아. 손해는 없잖아. 그쵸. 떨어지는 거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지. 그래서 주식을 좀 잘못 만들었어. 여러분 파란 눈물이 내렸어요. 정말로. 스물아홉에. 아니 네. 그럼 저기 원래 저 네. 서울에 네. 본가도 있고? 아니요. 본가 저 청라 여기 바로 옆에요. 좋아하시나요? 아 원래 여기? 네. 원래 본가가 저 인천 태생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인천 사람 뵈면은 되게 반갑거든요. 네. 청라에 사시는구나. 어머님, 그럼 부모님 자주 뵈러 오겠네? 자주는 못 뵈요. 저희는 이제 어차피 명절 때도 큰 집에서 모이는데 서울이 큰 집이거든요. 서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서 모여요. 왜냐면 저도 서울에 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저도 서울에 사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굳이 인천에서 또 서울을 갈 필요는 없어서 그냥 서울에서 만나고. 근데 이번에 이제 휴가라서 부모님 휴가라서 집에 올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네네네. 청라 올 일이 또 있겠네. 그러면 앞으로도. 네네네. 일요일날 월요일날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좋네. 친구들도 만나고. 네. 근데 우리 청자들이 좀 약간 아무래도 네네네네. 좀 짓궂은 부분이 좀 있어. 아까 느꼈겠지만. 네네네네네. 너무 저 재밌지 않아? 근데 이런 건 뭐 그지 크게 선 넘는 건 없잖아. 시청자분들이 지금 성견례 준비 중이야. 아 보니까 이제 배려심도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웬만한 네. 거 나 저런 건 그냥 뭐 네네네.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기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네. 원래도 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쪽으로 온 것도 그렇게 막 크게 상처받는 일도 많이 없을 상처도 좀 받고 뭐 그러나? 아 맨 처음에는 조금 성격이 근데 좀 약간 그래 보여. 상처를 좀 그래도 받긴 받을 것 같은데 겉으로 표현 안 하는. 맨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그 여기 강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해달라고. 아 이제 무시해. 네, 웬만한 이게 한 첫째, 둘째 딸, 셋째 딸까지는 조금 막 상처 이런 거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 좋네. 맨 처음에는 뭐. 진짜 너무 막 무서웠어요. 약간 방송 키기가 무서웠어요. 뭔 얘기 들었길래? 처음에? 아 그냥 뭐 리액션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처음 방송할 때니까 완전 카메라 앞에서 사람도 없는데 컴퓨터 앞에서 제가 춤을 춘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너무 막 아니 막 누군가가 날 보고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있고 노래하는 걸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뚝딱이처럼 춤이 나오고 춤 잘 춘다 하셨잖아요 저한테. 춤 잘 추던데? 맨 처음에는 진짜 못 췄어요. 너무 떨리고 이러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소원이는 춤 진짜 못 추니까 뭐
춤 보면은 질색하게 될 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야,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상처받기에는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애기야. 야, 이 정도로 상처받는 거는 그거는 이상형 키크. 근데 앞으로도 좀 이제 그런 적이 있을 거야. 너무 오구오구 해 주는 이제 그런 팬들이 있는 반면에 말을 너무 막 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지. 초반이라서 그때는 그런 걸로 이제 상처받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지금 뭐 못생기다 해도 뭐 살쪘다고 해도 그냥 아 알겠어 고마워 이러고 그냥 아 그랬어? 왜, 특히 외모 관련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치 여자들은 아무래도 외모 지적을 좀 많이 아 저는 그런 거에 오히려 상처를 안 받아요 아 진짜로? 네네 왜냐면 실제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막 못생기거나 당연히 살찌거나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면상 못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 지금 권은비 김성령 씨는 저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독전에 나온 그 뭐 갈비탕 먹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분? 독전 봤어? 영화? 아, 독전 봤어요. 김성령 씨 그러니까 네. 김성령 씨 근데 되게 이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엄청 예쁘시죠. 그치? 그 닮았다는 얘기 좀 어때?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래도 좋아? 너무 미인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이네. 어, 김현주 님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김현 누구? 김현주. 그럼 있네. 배우. 눈에 있네. 일부러 따라하네 표정. 아니에요. 아 김현주. 아니야. 아 따라한다. 아 너 좀 따라한다. 아니야. 아 그래? 떨려. 방송 몇 시간 하니 그러면은? 저 진짜 대중 없어요. 보통 적게 할 때는 두 시간? 네다섯 시간 이렇게 하고. 네? 적게 할 때 네다섯 시간 한다고? 네네. 적게 하면은. 종이라네? 아 무시해 그냥 4-5시간 이렇게 하고 많이 할 때는 뭐 7-8시간 뭐 11시간 뭐 24시간 걸리면 잠깐만 적게 할 때 4-5시간이라고? 네네네네 그렇게 4-5시간 적은 게 아니거든 원래 역행은 한 뭐 3-4시간 아니 3시간? 2-3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진짜 힘들었던 게 일단 체력적으로 방송 시작하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 3시간 될 때까지도 거의 안 나왔어요. 풍선이 안 나왔어요. 아 그거네. 그러면 4-5시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네. 할당량 몇으로 해놔? 만 개? 아니요. 그러면? 5,000개로 해놓는데 일단은 진짜 아예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막 1,000개 미만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막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너 독하다. 네. 독하다. 나 5,000개 딱 해놓고 네. 그거가 안 채워지면은 네. 방송 안 끈다는 마인드. 안 채워져도 끄긴 끄는데. 끄긴 끄는데 그래도 한 1,000개, 2,000개는 받아야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생활이라도 해야 되니까. 잠깐만. 1,000개, 2,000개면 일반 BJ니까 네. 가만히 있어봐. 좀 저 40%잖아. 네. 그러면 하루에 네. 적게 받으면은. 네. 근데 여캠들은 네. 편차가 심하더만 하루 2-300개 받는 날도 있고 네. 어떤 날은 막 3만 개 받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너무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맞아요. 받는 그런 맞아요. 건 없고 맞아요. 좀 오래 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한 내가 오늘 180개 받았어 3-4시간 4시간 해서 네네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네네네. 그냥 내려놓고 끄고 네. 다음 날에 또 열심히 하면 또 계속 터지겠지 약간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다는데 벌써 그 단계까지 가버린 거야? 아니 그 단계까지 안 했네 진짜 아니, 눈치가 더 빠르고 확실히 연륜이 있네 아 근데 원래 예전에는 역캠이 네. 나이대가 23, 24 정도였어. 근데 네네네. 지금은 역캠들이 나이대가 좀 많이 올랐어.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 아 역캠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좀 약간 경쟁력이 세요. 경쟁이 좀 세가지고 맞아요. 밑에선 계속 치고 올라오지 또 위에선 또 방어해야 맞아요. 되지 맞아요. 맞아요. 열혈도 뺏기면 안 되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싸움들이 있거든. 그 안에 또 이렇게 휘말리게 되고 그랬는데 네네.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잘 진짜로. 됐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BJ도 신청하려면 그 뭐 그 저기 있잖아. 뭐 이렇게 자격이랑 뭐 있더라고요. 애청자 몇 명 해야 돼? 애청자 지금 1,000명 돼야 되는데 지금 1,000명 채워야 되고 750명이에요 지금. 750명. 오케이, 오늘 1,000명 내 채워줄게. 그리고 랄피야 또. 진짜요? 또 뭐 있어? 또. 식사를 안 하셨대요. 식사 아 지금 식사를 시켜야 돼. 너 뭐 밥 안 먹었니? 뭐, 아, 배워. 아 방송하면서 밥도 먹고 그래? 네. 아 배달 시켜가지고. 하셨어요? 아니 나는 아까 네. 먹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 아니 내가 왜냐면 원래 게스트 올 때 뭐 이렇게
그때 시키는 것보다 먼저 시켜놓으면 좋긴 한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저요? 뭐 가리는 거 있나? 일단은 방송해야 되니까 빨간 거는 빼고 그래 매운 거 빼고 시켜야 돼. 돈가스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청나가 돈가스 하는 집이 몇 개 없네요. 그래 이 새벽에 혹시 뭐 육회나 뭐 이거 좀 그런 종류는 아 좋아요. 반죠? 육회도 좋아요. 육회도 괜찮아? 네. 육회를 시켜라 랄피야. 네네네. 육회랑 육사시미랑 해가지고 야무지게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그거 좀 먹고 그 뭐 밥이 될 수 있는 거. 아 근데 그냥 그런 것만 집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네네네. 그리고 항상 관리하잖아. 저요? 어. 네. 관리를 하니까 지금 네. 이렇게 유지가 또 되고 그런 거지. 네네네. 좀 살 많이 찌는 스타일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 많이 안 먹. 다행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많이 먹어? 저요? 맛있는 근데 지금 아니 그냥 아니 너 나 보니까 얘 약간 그건 있다. 어떤 거야?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 아니 뭐 대답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은 내 약간 지금 부담이 된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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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물어봐. 아니, 보통 물어보면은 많이 오빠, 먹어? 오빠, 많이 안 먹어. 오빠 제가 제가 먹을 거에 진심이라 가지고. 아 진짜 잘 먹어? 저 잘 먹어요. 잘 먹고 근데 제가 살 별로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어 뭐 쟤 재수 없어 뭐 많이 먹는데 살 안 찌. 그러니까 네가 그거 남한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네. 그러실까봐. 아 근데 이거 신경 쓸만해. 네. 여러분들 방송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네. 떨려요. 엄청 떨려요. 지금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방송 솔직히 안 봤잖아요. 아 근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초기 컨셉은 음방 쪽이었어요. 아 노래도 초기는 부르고 그래? 음방으로 이렇게 네네 했었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음방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조금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처음에 음방으로 데뷔했구나. 네네네. 왜 아뮤소 같은데 안 나왔을까? 아뮤소 같은데요? 공방이거든. 그거 뭔지 모르지? 네네네네. 모르죠? 들어봐, 들어는 봤어요. 아뮤소 뭐냐면 이제 그 은비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좀 노래하고 무대 서고 이런 건데 되게 좀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또 MC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은비들 많이 마주치게 됐는데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청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가지고 내가 아직 방송을 모르는데 이런데 나가도 괜찮나? 뭐 하면서 뭐 진짜 합방도 제의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너무, 긴장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안 나. 그러니까 잠깐만 얘 지금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긴장했어. 긴장했고 긴장했고, 긴장했고 말을 자기가 하면서도 좀 길게 얘기하면서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야. 나 그게 보인다. 머리가, 아, 그러니까 머리가 보이니까 자자 보이니까 있었어요. 천천히 저기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되고 나중에 그 저 뭐 아미소 같은 것도 이렇게 저 신청 뭐 얘기해서 노래 실력도 궁금하다. 이따 그럼 해볼 게 많네. 우리가 일단 뭐 저희, 먹방도 하고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오늘 온라인 그래 너 매력을 오늘 많이 좀 발산을 하고 네, 오빠 춤을 하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오늘 온라인실이야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로 평소에 많이 봤어요 하고 약간 그러더라고. 근데 저를요? 아니 저 코트님 알아요. 코트님 본 적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요? 노래하시는 분이잖아요. 노래 안 하는데요? 노래 안 하세요? 노래 잘 안 하는데요? 노래 요즘 잘 안 하세요? 아 요즘은 잘 안 옛날에 노래했던 거 그거 봤구나. 네네네. 아 아프리카를 언제 처음 접했지? 저요? 저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옆집 언니가 아프리카 TV 그 BJ였어요. 누구?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아 닉네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나 오래 했으니까 지금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서 귓속말은 살짝 누구? 아세요? 알지. 진짜요? 알지. 탐방도 많이 가고 인천, 했었어. 인천분이신데? 아 진짜? 아 옆집 언니였어요. 아 그래? 너 인천 어디 살았니? 아 뭐야! 아 뭐야! 죄송해요. 다 들렸대요. 아 괜찮아 근데. 아니 근데 BJ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BJ 그만두기도 하고 뭐 접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뭐 아랑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 저 합방도 하고 합방은 아니고 이제 탐방도 많이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 진짜 옛날 그 원로 BJ급이야. 누군지 아무도 모를걸요 여러분들. 네네네. 예. 되게
꽤 유명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베스트 BJ였었던 걸로. 베스트 BJ였지. 베스트 BJ였는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이제 BJ들이 좀 많아졌어. 네. 그때 이제 10년 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오래됐지. 지금 뭐 연락하고 그래?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BJ를 처음 보게 됐구나. 옆집 언니라서. 네. 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가 BJ 하게 될 줄 몰랐겠네. 맞아요, 몰랐죠. 만약에 지금 언니가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만약에 알게 되면은 되게 엄청 놀라실 거예요. 근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모르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부모님 말씀 안 드렸어? 얘기 안 했어요. 아, 걱정하니까. 걱정하시지 아무래도. 걱정하니까. 왜냐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상처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 근데 뭐 저 유튜브는 뭐 시작했어? 아니면 유튜브는 아직 손 안 댔고? 그래. 근데 좀 방송에 또 맛을 또 알아갈 때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네. 아, 참 부럽다. 나는 이제 사실 이게 나도 이제 10인 하다 보니까 일처럼 느껴지면서도 이제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팬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요즘 팬들한테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돈독해졌거든. 팬들이랑 나랑. 맞죠 여러분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이 들고 진짜 눈물도 나요. 저 때문에 정말 막 힘을 얻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아 진짜 소원이 때문에 정말 힘이 너무 소원아. 많이 나고 소원아. 네. 말한 중에 좀 그렇지만 네. 널 보고 힘이 난다고? 네. 무슨 힘이 나지? 아 제가 이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이제 힘들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니까. 그럼 소원이 방송 보는 아저씨, 저 팬분들께서 들어오셔갖고 네. 같이 이제 좀 소통을 하는 거.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네네네네네. 뭐 그러면 이제 네가 좀 달래주고 네. 약간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아니 여러분들도 아저씨예요 저한테는. 제가 아저씨는 아저씨 많이 하잖아요 원래.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소원이랑 오늘 네네. 진짜 그 이름이 소원인가요? 왜 소원 느님이? 소원이로 하려고 했는데 소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맞아 만들 흔해 당시에. 흔해 흔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닉네임 쓰자니 더 흔하고 더 많고. 그래서 일단 소원이 어감이 너무 예뻐서 위시 소원 어떤 그런 어감이 예뻐서 그걸로 했는데 소원이 너무 많아서 뒤에 느님을 붙인 거예요. 느님? 검색창에 소원 느님? 소원이라고 치면 제가 안 뜨니까 소원 느님이라고 해놓으면은 뜨니까 그래서 느님을 붙인 거예요. 좋다. 아 좋네. 그러면 저기 소원이가 지금 네. 여러분들 베비도 네. 신청하고 하려면은 질차수가 1000명이 돼야 된대요. 아 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소원 느님이 질차시 1000명이 되면은 네. 소원이는 뭘? 뭐야 벌써 800명 넘었어요? 이제 소원이가 이제 대박.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1000명까지 채워주려면은 네.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1000명이 되면은 소원이가 오늘 예 합방에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결혼하라는데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 그런 거 말고 좀 실효성 있는 걸로 해봐. 에? 기왕이면은 뭐 결혼하라는데. 아니 방송에서 술 먹방 한 적 있어? 술 먹방이야? 술 먹방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 네. 뭐 주량은 어떻게 돼? 주량이요? 저 주량이 얼마 안 돼서 술 먹방 하면은 좀 기운 빠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밥 먹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아 진짜? 오. 끝날 때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저 술 마시면은 이제 보갑이 풀려가지고. 보갑이 또 뭐야? 아 노래. 아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마지막쯤에 술 먹고 이제 소원이가 네네. 진짜 그게 있네. 방송에 임하는 하고. 태도가 네. 너무 배려심이 좋네. 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할 거 다 네. 마친 다음에 약간 뒤풀이 느낌으로 술 먹방을 하자 맞아, 이 말이야. 맞아요. 역시 찰떡같이. 그럼 여러분들 이건 1000명 채워줘야겠다. 인정?
아 솔직히 이건 진짜 난 이렇게 신입 BJ가 네. 조리 있게 얘기도 하고 네. 생각도 깊네 배려심도 저, 좋고 그래서 집에서 야 너 되게 호감이다 저 집에서 그래서 그거 가져왔어요 뭐뭐 소주에 섞어먹는 깔라만시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갖고 왔대 여러분들 깔라만시 보여드릴까요? 어 좋다 좋다 진짜 너무 좋다 깔라만시 그 소주에다가 소주에다가 그 사이다에다가 80명 올라가서 봤어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 질차 이거 저 여러분들 네. 소은이 질차 네. 진짜 1000명 딱 채우고 여러분. 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소주에 사이다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깔라맛이 이렇게 하면은 완전 엄청 칵테일처럼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벌써 900명 됐고요, 여러분들. 예예 질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차 예. 질차 1000명 딱 이제 그 찍고 여러분들 또 계속 토크도 하고 예 편하게 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누르라고? 나도 누를게. 아 저희 맛줄 맛줄 할까요? 아 전 이미 돼 있어요, 코트님. 아 네, 전 이미 돼 있어요. 노래를 또 부르는구나. 너 난 너 좀 춤은 네.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따가 또 노래도 한번 불러보면 네. 좋겠네. 네. 노래를 배운 거야? 아니요 한 번도 안 배웠었는데 근데 이제 음색이 예쁘다는 말을 좀 들어가지고. 오 진짜? 네. 와 뭐야 이렇게 금방 채워진다고요? 대박. 여러분 진짜. 랄프야 너도 좀 눌러라. 예 예. 알겠습니다. 너도 좀 눌러라.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명이랑 네. 뭐 이렇게 방송하는 세팅이랑 이런 거는 네. 다 너가 한 거야? 네, 그냥 제가 전부 다. 저는 도와준 사람 없었고 그냥 이제 뭐 회사 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완전 저 혼자. 아예. 전자녀가 한 개더라고 전자녀가. 그리고 아까 계속 네. 사운드 때문에 이거 하늘 좀 올라갔고 네네네네. 막 답답해 하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이번에 좀 바꿨어요. 그 전에 오인패가 좀 문제가 있어서 방송 터지고 막 캠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인패에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캠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오인패 바꾸고 이번에 일단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엔터 의심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네. 워낙에 요즘 엔터가 판을 쳐. 네네네. 뭔지 알지 대충? 네네네. 엔터가 판을 쳐가지고. 네. 일단 좀 이쁜 역캠들 신입 네. 역캠들 보면은 네. 워낙 다 세팅들이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방송 오래 본 이렇게 인방 시청자들은 일단 네. 의심을 한단 말이지. 네네네네. 근데 지금 오인패라는 말을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오인패도 세팅을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왜 전자녀 한 개 그 세팅을 그걸 못 하지? 아 그것도 바꿨어요. 설정을 다 바꿨어요. 엑스 스플릿 설정을 다 새로 만져놔가지고. 엑스 스플릿. 그래서. 할 줄, 저 약간 기계치기도 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여쭤봐서 이제 바꿔놓을게요. 창을 뛰어놔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할수 유명. 아 진짜요? 금방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81명에서 19명만 더 해주면은 여러분들 질차 또 19명 남았어요. 질차 채우고 또 뭐 채워야 돼? 베비 신청하려면은? 질차 타고 뭐 일수? 일수랑 제가 엊그저께만 봤거든요. 뭐 충족, 불충족 뭐 이런 거 있던데. 방송 일수는 얼마나 해야 된대? 아, 그게 동시 시청 하시는 분들? 인원수? 그런 최고 게... 시청자? 네, 네, 네. 아, 최고 말고 동시 시청. 시간 500시간. 평균적으로 애청자 1000명. 3개월 내에 네. 방송 시간 1000시간이나 애청자 500시간이라 애청자 1000명 이거는 채워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지? 이거 최근 3개월 내 방송일 수가 60일이 넘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있고요. 3개월 내 정지 기록이 없어야고요. 네. 정지는 당한 적 없죠 아직. 그리고 BJ 교육 5개 수강하신 그거 했어요. 그거 BJ 있어요? 교육도 있어? 야 요즘 베비 되려면 더럽게 빡세네. 그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아따 빡세다. 영상 보는 거 그거 이수 해놨어요. 그 영상이 뭐 나와? 그냥 이제 기본적인 뭐 사회적 약자 비하하는 거랑 뭐 이런 거랑 뭐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유튜브 이런 거 틀면은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나 뭐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나 보다. 근데 이건 잘 돼 있는 잘한 거야. 네네네.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쳤다 여러분들. 야
야무지게 채웠네. 아, 좋네, 좋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원이랑 합방 하면서 예, 좀 이따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수목방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좋네. 감사합니다. 집에서 입고 온 의상 그대로 네. 거지? 아, 저 그 위에는 갈아입었어요. 아, 갈아입었구나. 그게 이제 여기가 리본식이어서 이게 풀러덩 풀어지면 이렇게 혹시나 춤추다 풀어지면 방송사고 날 거. 근데 또 저 왜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갔어? 인천에서... 서울이 좀 인프라가 좋으니까? 아, 아니요.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제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뭔 소리야? 아니, 너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저기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왜 인천에서 안 했냐 그러길래 저도 집에서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아, 원래 그러면 원래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가지고. 전세? 아니요, 월세? 월세예요. 잘 돼서 전세로 이사 가야죠. 아니 근데 돈을 번 아 주식으로 많이 까먹었구나. 아니요, 저 그게 그거 돈을 계속 벌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데다 투자를 했어요. 아, 어디다? 차를 차 대신에 다른 데다가 좀 투자를 했어요.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황? 네네네. 그래서 현금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전세로 살면은 당연히 이제 코인? 아니요, 코인 아니고 코인 주식 아니고요. 다른 데다가 이제 맡겨서 이제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나 봐. 개인적인 그런 게 여러분들. 네네네. 아. 왜냐면 전세로 이렇게 살면은 월세는 아끼지만 제가 예를 들어 이걸 굴려서 월세보다 더 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를 안 사 전세 월세보다 더 나오면 되니까 전세를 안 산 거예요. 그래. 어차피 전세도 못 갔어요. 그 돈으로. 돈 좀 모으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서 돈 모아야지. 아, 열심히 해서 돈 더 모아야죠. 지금은 그래. 묶여 있어요. 돈이 목표 묶여 같은 있어요. 거 있어? 혹시 돈 모아서 나 좀 뭐 하고 싶다. 뭐 네네. 좋은 차를 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뭐 명품을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돈 모아서 저는 제 집 사고 싶어요. 아, 자가로 된 집 소유. 서울? 서울이요. 미쳤구나. 아파트. 야, 그거 얼마인지 알아요? 아파트 얼마인데? 아파트 엄청 비싸.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아, 몇십억을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십억을 먹여. 와, 야망이 진짜 크네. 저 야망 있는 여자예요. 아, 네. 진짜로.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꽤나 오래 걸리겠다. 아, 오래는 걸릴 수 있겠죠? 여캠들은 껌이야, 여러분들? 껌 아니에요, 여러분. 껌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방송하면서 네. 하루에 제일 많이 터진 게 몇 개야? 하루에 제일 많이 터진 거요? 저... 그런 날은 절대 잊혀질 수 없거든. 아, 저는요, 지금까지는 3만... 5천 개? 야, 3만 5천 개면은 네. 괜찮네. 나는 이번 달, 나는 이번 달, 그러니까 내가 좀 우여곡절이 많아서 방송할 때. 네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네. 지금 원래 한 네. 7개월 정도 쉬었다가 네네네. 지금 2월 달에 복귀하고 나서 네. 8월 달까지 네. 오는데, 네. 나는 한 4일 전이었나? 5일 전이었나? 네. 네. 12만 개? 오! 12만 개? 나는 목표가 있어. 방송할 네. 때 이번 달에 얼마 꼭 채우자. 목표 채우자. 약간 네. 약간 그런 게 있어. 목표는 혹시 나 이번 달에 나 원래 저번 달에 7월 달에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네네. 30만 개였거든. 오. 근데 오가 안 아, 죄송해요. 왜 오라고 하는 거야? 원래 받으시던 거에 비해서 덜 아니야. 받으셨구나. 원래는 네. 더 적었었어. 근데 네네네. 풍선 얘기하는 거 심자들이 좀 싫어하는데 잠깐만 하자면 이제 소원이는 네. 모르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네. 좀 정말 열심히 네. 좀 쏟아 부었는데 좀 갈아 넣었다고 해야 되나? 잠 방송 이렇게만 이런 패턴으로만 가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원래 별풍선 유도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야. 네네네. 7월 달에 했는데 네. 그게 30만 개더라고. 근데 아, 좀 너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가지고 네네. 이번 달에는 목표가 그래도 40만 개. 오. 근데 너 원래 대답할 때 네네네네네네네네 원래 아 제가 리액션이 그래? 좋은가 봐요. 그래. 아 별로. 아 이게 아니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너무 좀 자기적이다. 저요? 아니에요. 아니야. 좀 그 좀 자기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좀 있네. 저 근데 제가... 그리고 있잖아 아까 내가 가가지고 별풍선 쐈는데 네. 이제 아 코트 오빠 이런 오라버니 약간 이거 아니 무슨 교육받은 줄 알았어. 내가 그래 사실은 아까 봤었을 때 내가 얘 약간 엔턴 MC가 좀 난다 약간 생각했었는데 엔턴 냄새요? 원래 그런 가르치거든. 아~
100개 이상 쏘면은 그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를 처음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는 역캠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100개 쏘면은 오빠 혹은 오라버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르쳐. 아, 저 오라버니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싹 다 가르쳐. 네. 가르치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왔는데 코트 오빠 이러길래 아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지. 근데 별풍 쏘면 오빠지. 많이 쏴주면 오빠가 맞지 여러분들. 그렇구나. 그래. 근데 좀 저기 뭐야 그 원래 직업 자체가 사람들 대하고 좀 이렇게 좀 톤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서 대답할 때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 약간 경청을 되게 잘해요. 그래. 원래도 성격이 그럼 그런 편이야? 네. 아, 좀 피곤한데. 아니 아니 아 그래? 원래도 좀 성격이 원래도 이렇게 잘 듣고 리액션 잘 하고. 이게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렇구나.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오빠. 오늘 좀 기빨리세요, 오빠. 아니, 기빨리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더 편해지려면 이제 좀 시간 지나다 보면은 진짜 본 모습이 나와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본 모습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방송하면서 MBTI 뭐냐고. 아 그래 MBTI 보고자. MBTI 여러분 저는 INFP예요. INFP? 저는 INFP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성격이야? INFP가? 되게 네?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니 그 세간에서 아 CFP야? CFP라고? 아 CFP야. 왜? 그거구나. 아, 그 MBTI 중에서 제일 역겨운 성격이래. 진짜요? 왜? 왜 역겹냐면 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남한테 너무 관심 없고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제 가식적이고 노노 너가 얘기했을 때는 어땠어? 저는 근데 가식이랑 거리가 진짜 멀어요. 말했듯이 계산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거를 너 성격 그럼 INFP에 대해 설명해봐봐. INFP? 일단은 조금 공상을 많이 하고 상상이나 이런 게 풍부하고 어떤 예술가들이 INFP가 진짜 많거든요. 어떤 상상, 표현, 네, 표현하는 거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약간 사회성은 어때? 예술을 좀 느끼고 사회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 사회성은 개인 기피래? 개인주의자. 개인주의자? 그래. 그거 개인주의자네. 개인주의자? 개인주의자. 공감 능력 좀 떨어지고. 근데 이거는 INFP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산적이고 내숭적인 게 INFP예요, 여러분?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INFP 진짜 많거든요? INFP들이 그래. 진짜 솔직하고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아 눈치가 빠르고 중간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그래. 눈치가 빠른 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예민해요 INFP가.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 공기가 체크가 돼요. 그래서 좀 예민하고 센스가 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소원 누님 못생기면 200개. 이거 하지마. 그건 나한테 하는 거야. 못생겼으니까 200개 주세요. 이 새끼 나 친나치면 아유 씨발 말만 해 라고 한다고? 아 혹시 오빠는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 얘가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말이 존나게 많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아니 내가 구박주기 싫거든 사실. 합방도 처음 한다 그러고 완전 병아리잖아. 근데 말이 존나게 많아. 쓰잘데기 없이 너무 말에 사족을 붙이고. 아 제가 사실은요 뭐 이쨌고요 저쨌고요 그랬고요. 말 뒤지게 많네. 되게 아, 기빨린다. 솔직하게 말해서. 기빨려. 오빠, 혹시 오빠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 ESTJ. ESTJ. ESTJ? 어. ESTJ. 아, 저랑 상극인데. 아, 인프피랑 완전 상극이야?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E랑 I, N이고 S시고. 그래, 너 오늘 임자 만났다. T고 전 F고 J고 저는 P고 완전 다른 성격의 사람.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도 ESTJ예요. 아 진짜로? 여러분 MBTI는 별로 그런 거 상관 남자친구가 많아? 여자친구가 많아? 저요? 저는 남자친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야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 사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질투하겠네. 그거 가지고 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그 이성친구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성친구요? 약간 이성친구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그냥 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네. 너는 너고 얘네들은 얘네들이고 약간 네.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 아, 전 친구는 친구고 연인은 연인이에요. 달라요. 그 남자 친구들이 많다고. 네, 제가 좀 털털하고 오빠랑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랑 막 동거동락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들은 왜 별로 없어? 여자들의 언어를 좀 잘 몰라요, 저.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야? 아 그래? 네, 여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은근 막 기 빨리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편하고 전 레슬링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구나. 네. 그래 그러면 저 뭐야 저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마지막 연애는 작년 9월 정도 됐어요. 작년 9월. 네. 방송 그 방송이 전 전이네. 네네네. 데뷔라는 표현을 쓰네. 데뷔. 방송계 진출이란 표현 안 써? 진짜? 인방에 진출했다. 아, 너무 데뷔. 저기 장황했나요? 아니,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약간 느낌이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막 거짓말하고 싶진 않고 진짜로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상형이요? 또 생각 뒤지게 한다. 이게 좀 봐봐.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진짜 털털한 사람 여러분들. 이상형 저요? 저는 이러고 5초 안에 나오고 하는데 생각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게 가식인 거예요. 그리고 오빠 있잖아요. 지금 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 텐션보다 오빠 방송에서 얘기할 때 텐션이잖아요. 더 낮아? 제 템포보다 지금 한 두 배속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일단 채팅창도 두 배속, 세 배속으로 올라가고 있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네. 천천히 얘기해봐요. 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일단은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냥 저랑... 아, 대답하지 마. 너무. 그래 얘기해봐. 나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 아니에요, 솔직히? 자상하고 잘해주는 남자. 그래. 조금 약간 트러블 있을 때 막 이렇게 그 폭력적이거나 약간 이런 식인 거 싫고 그래서 막 좀 온순한 사람이 좋아요. 좀 온순한 사람이. 키는 저보다 저랑 똑같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제가 67이거든요. 아 진짜? 저랑 똑같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허들을 많이 낮추네. 그래도 이빨차기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지마. 아니 하지마. 아니 여러분 우리 방송의 밈을 이 친구한테 얘기해도 그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와봐. 아니 우리 방송에 어떤 밈이 또 있거든. 각 방송만의 또 뭐 분위기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 그래? 아니 저기 저 뭐야 그럼 은비 쪽에서 아예 카테고리 바꿔서 토크 캠방으로 왔는데 좀 만족스럽니? 네. 와 너무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훨씬 낫지 아무래도. 왜냐면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한정돼 있지가 않고 역캠분들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유동이 많아. 토크 캠방은 유동이 많고 은비 쪽은 이제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많아봤자 1등 찍어봤자 100명 200명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토크 캠방으로 이동한 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네. 근데 본인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네. 끼가 있고 가수도 해보려고 네. 했었고 그랬으니까 네네네네. 노래도 부르고 춤도 부르고 하니까. 네네네. 아 근데 뭐 저 제로투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원래 좀 뭐 춤 배웠었던 거야? 아 저 배운 적은 없고 고등학생 때 댄스 배웠어요. 아 진짜? 인천에서 고등학교 끼가 있네. 나왔거든요.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저요? 인천 세원고등학교. 아시려나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라. 계양구에 있어요. 계양구에 박전동에 있어요. 박전동. 난 성지고 나왔어요. 성지고? 네. 어디에요? 저기 서울 화곡동에서 나왔어요. 성지고 중학교. 화곡동? 화곡동이면 부천이랑 가깝지 않나? 그치. 그쵸. 저 초등학교 때는 부천 살았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니 그럼 저 최종 학년 그래도 대조. 아 그 성지고 그 유명한 그. 맞아. 부천의 그 유명한. 아니 부천 아니야. 부천 아니야. 그 화곡. 되게 가까운데. 화곡동에 있는. 부천 살 때 화곡동 되게 많이 놀랐어요. 아 진짜로? 네, 명동이랑. 최종학력이 대졸이잖아 그래도. 네. 그 중퇴? 전문대졸. 아 전문대졸. 아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2년제예요. 항공과가 되게. 근데 스튜어디스 이거 해도 잘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떨어졌을까?
떨어진 게 아니고 준비 중에. 아예 저는 한 번도 그 준비하다가 그냥 저기 버린 거야? 94년생이라던데 무슨 띠인가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개띠 개띠. 개띠 개띠래요. 지갑 가져올까요? 아 됐어. 아이 그런 거 저기 아이 그런 거 괜히 저기 민증? 어. 아이 스물아홉이래. 어 스물아홉이에요 여러분들. 오빠 저 하나도 안 곤란해요. 150kg 남자는 어떤가요? 대답해 주세요. 150kg요? 아이 150kg 아 그런 거 좀 저 150kg 아니에요. 예 네. 118kg예요. 예 네. 그렇구나. 피기도 167이라고. 네. 크네. 그래도 여자친구 되게 굉장히 좀 큰키네. 어. 아 그렇다면은 오늘 제일 좋아하시는 동물이 뭐예요? 제일 좋아. 저요? 아 근데 오면서 네. 오면서 뭐 방송을 보다 온 거야? 아니면 뭐 오면서 아니요, 뭐 저, 택시 안에서 뭐 했어? 저 떨려가지고 아 일단 오면서 오늘 거기 가서 노래는 뭐 할지 춤은 뭘 출지 메모장에다 좀 적어놓았어요. 아 진짜로? 핸드폰에다가 네. 좀 그걸 생각하면서 왔어요. 왜냐면 방송 오빠 방송 보면서 오면은 진짜 막 그 채팅 보느라 바쁘니까 오면서 막 유튜브에서 노래 듣고 듀엣곡 혹시 듀엣 원하시면은 듀엣 뭐 부르지? 개인곡 뭐 시키시면 뭐 부르지? 뭐 춤 시키면은 뭐 추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거. 근데 우리 방송이랑은 살짝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 뭐냐면은 우리 방송 그런 끼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네네. 사람 자체에 관심이 많아. 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자신 있어요. 춤 많이 추고 이렇게 장기 자랑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냥 좀 그런 그 사람의 네. 캐릭터나 네. 좀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케미스트리 아, 이런 네네. 데 관심이 많지. 내가 갑자기 여기서 너한테 춤 시키고 노래 시키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 가질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게 너무 역행 띄워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사실 이 친구도 또 올 때 좀 나름대로 또 기대를 하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또 좋으니까. 아 그래도 오늘 뭐 저기 줄타 찬명 채웠잖아. 어 너무 좋아요. 그래 그 진짜 채우기 어렵나 봐. 하루에 한 10명 올라가나? 그래요. 그런 질문을 좀 그만하자 얘들아. 뭐 저기 자꾸 뭐 대통령 질문하고 여러분들도 참 그 좀 그렇다. 그래 그럼 저 방송할 때 뭐 하니? 방송할 때 뭐 하냐고요? 소원이는 방송할 때 뭐 비비면 어서 와. 저 방송할 때 그냥 소통하고 방송 안 할 때. 아 방송 안 할 때? 방송 안 할 때 저 인프피 완전 집순이라서 저 집에 그냥 박혀서 OTT 막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유튜브 보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냥. 아. 네. 그래? 저는 밖에 오히려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되게 기빨려하는 스타일. 사람들이 기빨려한다고? 제가. 너가? 제가 기빨려하는 스타일. 아.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집에 가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스타일? 말이 존나게 많은데 어떻게 밖에 나가면 네가 기빨린다고? 아, 네. 어 그래. 긴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 저기 그럼 저 뭐야 네. 운전은 저요? 차는 없고? 차는 없는데요. 갖고 싶죠. 많이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죠. BJ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나랑 성격도 잘 맞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좀 그게 굉장히 크네. 근데 원래 그런 야망이 좋아. 재산 야망 증식? 가지고 해야지. 재산 증식도 있죠. 많이 돈만 많아서 기가 빨리는 거지. 재산 증식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구나.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온 건 아니고 그 약간 그 제가 회사 좀 다녔거든요. 그런데 비서로도 잠깐 일했는데 아 조금 일 제일 많이 해봤네 너가. 비서도 했었고 뭐 저는 촬영 모델 일도 했었고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하자는 주의라서 했는데 뭔가 하나 또 너의 이야기를 딱 종합해 보니까 네. 하나 또렷한 건 없네 그동안. 그쵸, 29년 살면서 이거저거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 또렷하게 진득하게 오래 해본 게 크게 없네. 일단은 전시는 약간, 되게 오래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몇 년? 전시는 한 5년 했어요. 5년? 오 오래 했네. 네네네. 그거 할 때에 비해서 지금 벌이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당장은? 그게 더 많다? 아니다. 방송이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나가는 지출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나가는 지출이요? 많던데. 나간 지출 뭐가 있어? 많이
아니 오빠는 별로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뭔 개소리야. 야 이게 마이크 이거 아니, 장비랑 야 너 말할까요? 말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5인 표정 100만 원짜리고 이 옷, 모든 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옷 맨날 사 입고 아, 그, 방송 의상. 네 의상이랑 아. 액세서리랑 화장품도 엄청 많이 쓰고. 그냥 너는 너의 그냥 관리 그냥 그런 거네. 그쵸, 여자로서의 관리. 그 관리하는 네. 그 비용이 네. 많이 든다. 여캠들도 네, 네. 좀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아. 그 구독권도 제가 다 써요. 이렇게 사주시는 분이 따로 없어서 구독권도 제가 다 오빠, 사야 되고. 오빠는 십진단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데 쓰는 돈이 없잖아라는 여자어 아니야? 아니 십진단 아니고 저는 그리고 이제. 어 여자니까 러쿠티 형 대단히 민족 내역 볼래? 대단해 민족. 집에서 보통 시켜 먹니? 네. 저 요리 잘 못해가지고. 아 근데 여자가 능력 있으면 요리 네.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리 안 뭐 못해도 되지. 그쵸? 저 여자가 능력 있으면은 요리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뭐 능력이 없으면은 집안일이라도 잘하든가 자상하든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넌 뭐 돈을 버니까 굳이 요리를 뭐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 300은 벌 거 아니야. 월 300 이상은 땡기잖아. 그 정도 요즘은 벌어니까 누나가 아무리 던져봤자 미역 과부렁이는 10만 원치 시켜먹는다. 아 혼자 욕해요? 냅둬. 남자는 단순하다 그러고 여자는 공주다 이거냐? 이런 아 그리고 역팬! 역팬 하는 게 되게 그... 그러니까 여자들 역팬 그 문화 역셀 뭐 많이 나가던데? 역셀 뭐 역팬 뭐 방셀 방셀! 네. 방셀 맞지 이거? 방셀? 역팬은 제가 풍선을 결제해서 너도 뽑기 아니? 드리는 거잖아요. 뽑기 하죠. 저 식대? 식대 네. 식대 된 적 있어? 저 두 번 해봤어요. 오 그럼 그분들은 형? 지금 방송 들어오셔? 전에 회장님은 이제 발길 끊으셨고 네네 그랬고 식대 현... 이후? 아니요 아니요 식대 이후는 아니었고 언제? 언제였지?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달에 방송 그러니까 내 말은 봐봐 두 번 식대 됐잖아 네. 우리 궁금해서 그래 네. 우린 이런 문화에 대해 잘 모르거든 네. 얘네들 내 방송만 봐 네. 근데 그 이제 뽑기를 했어 네. 해가지고 이제 식대가 두 번 나왔어 네. 근데 처음 그 식대를 해줬는데 네. 했었잖아 해가지고 네.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그때 했을 때 그분이 지금도 네. 방에 오셔? 아니요 이제 두 번째는 아니 두 번째는 강목 없나요? 아니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좀 얘기해줘. 두 번째.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지금 현 회장님이요. 현 회장님. 아 현 회장님은 지금 계속 이제 식대 하고 나서도 계속 발길 안 끊으시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세요. 아직 계세요 지금? 지금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방제에다 다 이렇게 해놓고 다 이렇게 한다고 네. 공지까지 써놓고 하는데 꿈마, 회장님이 왜 안 오셨을까? 회장님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회장님이 안 계세요? 안 오셨나? 연락을 하기보다는 제가 막 합방하는 거 싫어해 사실. 열혈 팬들은 합방하는 거 싫어하지. 보인다 보여 열혈 뒤피는 거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방송을 끄고 그냥 방송을 안 하고 여기에 와서 갑자기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오빠 방 와가지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또 들어오시고 방이 더 재밌으면은 또 저희 방 시청자분들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너희 방 시청자분들 한 분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단톡 같은 게 있어?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연락드리고 그래? 단톡 이런 거 없고 개인적으로 긴 연락처도 있기는 있는데 있긴 있는데 많이 없고 몇 분만? 네. 많이 없고 그리고 막 고정 시청자? 라고 해야 되나? 이런데 예를 들어 제가 나온다 해서 와서 뭐 저를 기 살려준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기 살려주거나 막 이럴 만한 분들이 있나? 제 스스로 약간 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 있으면 좋겠는데 오빠 울어도 돼요? 아니 어 아니 내 말은 그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합방을 하더라도 역행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놓은 자식인지 아니면은 약간 좀 저 온실 속 화초처럼 이렇게 네. 해주는 그런 네. 스타일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어 그걸 보기 위해서 네. 그 좀 말할 때 있잖아. 네. 세 줄 요약 좀 해주라. 알았어요.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얘는 좀 사족이 많으니까 쓰잘데기 없이 말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가 빨린다는 거지. 아, 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아니야. 맞아, 보니까는 맞아. 어.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있어요. 어. 어 장황해. 어. 어 자기적이고 아주 좀 저 좀 그런 게 좀 있네. 성기가 너무 아픈데 그냥 단답식 예술 예술 노하우라고요? 알겠어 아니 근데 이제 오디오를 채우는 것도 좋긴 하죠 네네. 오디오를 채우는 것도 좋은데 이제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네. 어 영양가가 네. 중요하죠 네 세 줄 네.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좀 곤약이세요 곤약이 뭐예요? 곤약 0칼로리잖아요 알맹이가 없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약간 우리 방송에서 그것도 있어. 채팅도 곤약 네. 채팅 치면은 네. 애들이 되게 싫어해.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있는 딱 그대로 먼저 빨리 이제 그 그래야 이제 호흡이 빨라져.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 아 근데 진짜로 좀 새로운 캐릭터긴 하다 여러분들. 어, 난 되게 신기해 사실은. 오늘 나는 합방 할 줄 몰랐어. 이 시간에 그 저녁에 합방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또 지금 또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방이 성사되고 이런 과정들이 네. 어 너무나도 좀 저 좀 신기해 사실은. 맞아요. 어 좋아요 근데. 오늘 저 저기 소원이랑 같이 육회 먹을 거예요. 육회랑 육사심이나 좀 이런 거 좀 먹다가 예, 일단 또 노래 뭐 난 나도 노래를 하긴 했었어. 근데 네. 내가 노래를 하다가 어 나도 좀 너랑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노래 쪽으로 나도 처음에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 네네네. 했었는데 내 처음 목표는 이제 60명만 동시 시청자로 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거였거든 원래 내가 이제 좀 인터넷 등지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근데 그때 최고로 내 노래를 많이 들어준 사람이 50명이었거든 어... 근데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60명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이틀째 어 그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블루오션이었어 그래서 했는데 노래만 하니까 방송이 망하겠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하다가 광대가 돼야겠다. 어, 그래서 좀 그 저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음악을 버렸죠. 음악을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사실 그 음악 BJ분들이 진짜 네. 힘들게 해요 맞아요. 방송 자체를 맞아요. 둘 다 음악을 버렸어 근데 가끔 노래하면 애들이 좋아하더라 아니 나도 한 앨범 노래 진짜 잘하시잖아요 뭐 봤어? 뭐 어떤 거 봤는데? 여러 가지 봤던 거 여러 가지 봤대 바이브 노래하는 거랑 나 저 최고 전성기 때 아니야 나 진짜 최고점일 때 보여줄게 내가 2019년에 네. 진짜 최고점이었어 성대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보여줄게 바로 보여줄게요 네 큐큐큐 코트 얘기하는데 옆에서